안녕하십니까. 하하하하하. LA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언어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주고 계신데, 감사합니다. 시소 춤 연습 어땠어요? 시소 춤 연습. 시소, 저희가 이거 시소를 왜 춤췄냐가 되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? 시소 춤왜 놀랬고, 사람들이. 그냥 올해 26이고 내일 27이 되겠죠, 한국 나이로. 생일도 빨라서 이제 만으로도 곧 26이 될것 같은데, 이 아이돌 이로서 이제 뭔가 아이돌스러운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아이돌스러운 제가 요구사항 그거였습니다. 율동 수준의 춤과 함께 하겠다. 그리고 노래도 하겠다. 뭐 이게 팀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썼던 곡이었으니까 당연히 노래를 누군가를 해야 되니까. 근데 제 개인곡에서 노래를 제가 해야 되니까 제가 하겠다 해가지고 춤 별로 안 어렸어. 애초에 어려운 춤이 아니었어. 아니 뭐 이게 뭐 요즘 뭐 유행인지는 모르겠는데, 뭐 VM만 키면 뭐 호석이 때도 그렇고 뭐 뒤에 뭐가 움직이고 뭐가 서 있고 뭐 침대 밑에 뭐 있고 소파 밑에 뭐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뭐 이런 거 해줄 줄 알아 본데 그런 거안 합니다. 죄송한데 그런 거 없어요. 네. 나랑 데이트 할래? 뭐 데이트요? 뭐할수 있죠. 어디서 할까요? 나는 너를 고소할 거야. 저는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. 저와 결혼해 주세요. 결혼 서류를 가져오세요. 저는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. 좋아하는 어벤져스. 저는 뭐냐? 아이돌 무대 할때 저는 저는 블랙 팬서 맡고 있습니다. 디테일이 있어요. 이렇게 와서 뿅 하는데 잘 모르더라. 울버린이지. 울버린 아닙니다. 블랙팬서였어요. 저는 엑스맨은 한 편도 본적 없어요. 홀리 잘 지내요. 홀리 잘 지냅니다. 홀리 제가 봤을 때는 관종이에요. 너무 저 밟고 다닙니다. 인형 물고 오거든요. 뱉어요 그러면 이렇게. 또 들으면 다시 물어가요. 가져가려고 그러면 막 으르렁거리고 놓으면 또 잠을 놓으면 모든 건 제가 관종 아닌가요?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홀리는 좀 다릅니다. 슈퍼 관종이에요.